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허전한 마이룸의 벽을 예쁘게 꾸며줄 액자와 사진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포맥스를 0.5cm 정도로 길게 잘라주세요. 하드보드지나 우드락을 사용하셔도 좋겠죠? 끝부분을 고르게 화일로 다듬어주고 이렇게 4개를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접착제로 잘 붙여줍니다. 이렇게 액자틀을 만들었고요. 다른 크기로 2개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만들어둔 방에 어울리게 검정색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해줬어요. 잘 말려준 다음 종이 위에 올려서 그림이 보여질 부분과 붙여질 부분을 미리 이렇게 연필로 표시해서 잘라줬어요. 이제 안쪽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인터넷으로 그림 액자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봤는데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에요. 수채색 연필이 물에 번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그려봤고요. 나머지 그림들은 파스텔과 붓펜을 사용해서 그려봤어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이제 액자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그림을 붙여주시면 그림 액자는 완성이고요. 그림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오래된 잡지나 팜플렛에 있는 사진들을 활용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부분을 잘라서 종이 위에 간격을 맞춰서 붙여준 다음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잘라줬어요. 어때요? 진짜 사진 같죠? 이제 이런 긴 끈을 준비해주시고요. 이런 나무집게를 사용할 건데요. 저는 검정색으로 칠해서 말려줬고요. 이렇게 5개를 만들어서 아까 준비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찝어줍니다. 언니 잘 좀 해봐. 아, 좀 더 왼쪽. 이렇게? 아니, 조금 더 왼쪽. 왼쪽? 아니, 이건 좀 더 오른쪽. 아니, 왼쪽. 야, 너 진짜 너 왼쪽 오른쪽 골고루 맞고 싶지? 내가 할게.